0196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글로본입니다. 글로본의 테마는 수소 생산 화장품이 가 있습니다. 글로본, 은는 화장품 사업 등을 영위하며 2021년 그린사이언스를 인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친환경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함. 주요 매출은 롤클리너와 화장품 용기, 튜브, 제품이며 발전사업, 재처리사업 등을 직접 추진하는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서 친환경 및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임. 새롭게 진행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친환경 에너지화 사업으로 국내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86년 12월 설립되어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 휴대폰 유통사업을, 2015년 화장품 사업을 신규 추가하였음. 대시 2016년 하반기 중국 시장에 K-뷰티 제품인 류 K-웨이브를 론칭하였으며 한류를 선호하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의 여성 고객을 겨냥하고 있음. 대시 인체 유래의 줄기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바이오메디컬 화장품과 IT/의료기술을 접목한 메디컬 뷰티 제품 등으로 글로벌 뷰티 시장을 공략할 계획임. 재무 대시 주력인 기초 화장품, 마스크팩 등의 판매 부진에도 화장품 용기의 매출 발생 등에 힘입어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신규 수소/플랜트 사업 진행에 따른 비용 발생 등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파생금융 부채 평가 이익 증가에도 중단 영업 손실 기록 등으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신규 자회사를 통한 수소/플랜트 사업 확대가 기대되나 화장품 부문의 국내 및 해외 영업 부진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2년 9월 27일 기준 개장 전 글로본의 시가총액은 8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글로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74위입니다. 글로본의 상장 주식수는 3,432만 3,615주입니다. 글로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글로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0.1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6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73배, 5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7억 원, 마이너스 43억 원, 마이너스 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3억 원, 마이너스 51억 원, 마이너스 132억 원입니다. 글로본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2번지 21%이고 유보율은 5.00%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2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37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본의 2022년 9월 27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24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9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6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본의 종가는 2490원이며 주가가 글로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본의 종가는 2490원이며 주가가 글로본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글로본은 는 거래량 공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11,105주, 한국증권에서 11,287주, 삼성에서 9,852주, 유한타증권에서 8,824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51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현대차증권에서 25,520주, 한국증권에서 12,508주, 키움증권에서 11,906주, 삼성에서 11,04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90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88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수소 생산 관련주 글로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